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한국경제 9월 8일자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우려가 우리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물 건너가고 상저하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올해 처음으로 달러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산유국연합체 OPE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한 탓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직격탄이다. 감산 연장의 주요 이유로는 중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다. 여기에 달러당 134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반전된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유가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도 자극한다. 안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로 치솟은 마당이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2차 인플레이션 쇼크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내 통화 정책 전환 기대가 사그라들고 긴축 기조를 이어가거나 추가 금리 인상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는 것은 그 여파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다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막대한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내수를 얼어붙게 할 소지가 크다. 이런 상황에 무역수지까지 적자 전환하면 경기가 급냉할 수 있다. 올해 1%대 성장마저 이태롭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9월 동향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지난달 분석에서 태세 전환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의 불안한 흐름에는 기약없이 늘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미중 대립구도 속에 불거진 중국 경제 불안은 이제 시작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연례 협의를 통해 중국발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저하고 틀을 호소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무역 흑자를 전제로 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용도 폐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 면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때다.
위기가 상시 고착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 등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 12월 말까지죠. 12월까지 각각 하루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00만 배럴, 그리고 러시아는 30만 배럴씩 감산을 지속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탓에 지난 5일 브랜드 유 선물 가격이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를 넘어섰으며 일부 헤지펀드죠. 여러분 헤지펀드라고 아시죠? 헤지펀드는 국제증권이라든가 외환시장에 투자해서 단기 이익을 올리는 그런 자금이 헤지펀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헤지펀드는 1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물가가 5%에서 6%대로 고공행진하는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재발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8월에만 소비자 물가가 3.4% 올랐습니다. 6월과 7월에는 2%를 보이면서 안정되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 가격 오름세를 이유로 9월 소비자 물가가 8월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 인상이 미국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은요, 미국 물가도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에 3.0%에서 7월에 3.2%로 상승했으며 8월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을 염려해 미국 주가가 지난 5일과 6일에 상당폭 빠졌습니다. 국내 주가와 원화값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자칫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